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사실 너무나도 부족하죠. 저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제가 가진 생각을 기자님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좀 저한테 좀 과부하가 걸릴 만큼 굉장히 무리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제가 MC를 보게 된 이유는 의외성인 것 같아요. 다른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행이 자유롭고 또 진행이 수월하시게 하시는 반면에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? 왜 평소에 사람들한테 귀에 익숙한 진행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그런 진행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집중하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말에 좀 귀 들어주시고 제 말을 좀 따라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일단 이상민 감독님과의 호흡은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노래 싸움, 서로 노래를 부르는 이 과정 안에서 전략을 짜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상민 감독님 하시는 걸 보면은 감독님이라는 토맥과 맞게 굉장히 선수를 적시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굉장히 자기 팀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말씀도 굉장히 재치있게 잘 해주시고 항상 제가 MC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모든 걸 예측하시고 계세요. 그래서 뭔가 멘트 자체가 저는 무조건 예측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이번에도 예측하셨냐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한마디로 저희 프로그램의 브레인인 것 같아요. 너무 머리를 잘 쓰시고 전략을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.